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YBS 뉴스입니다. 지난 23일 영등포구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민속놀이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구민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된 관내 곳곳의 축제는 구민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성황이 이뤘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3일 오목교 안양천 둔치에서 제15회 정월대보름 민속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윷놀이, 연날리기, 쥐불놀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들과 다양한 먹거리들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월대보름에 빠질 수 없는 달집엔 구민들의 소원이 빼곡한데요. 밤하늘을 밝힌 첫 보름달이 떠오르고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달집 태우기가 시작됐습니다. 달집에 걸어놓은 소원문이 타오르고 구민들은 마음을 모아 한 해의 안녕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한편 도림동, 신길동, 대림동 등 관내 곳곳에서도 윷놀이 대회 등 민속놀이 축제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각 동행사회 참석한 조기령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민 모두가 행복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새해 모든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잊혀져가는 민속놀이를 다시 생각을 하면서 육판을 놓으면서 여러분들이 화합소통하는 마음으로 금년도에도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러한 한마당입니다. 영등포구는 매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구민들 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축구 저변 확대와 동호인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한 영등포구 관내 축구 동호회들의 시무식이 지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4일 일요일 양남축구회와 도일축구회, 대림이동 대호축구회 등 영등포구 관내 축구 동호회들이 2013년 개사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각 시무식에 참석한 조기령 구청장은 동호 회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며 축구 동호회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축구 시무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각동 축구 동호회들은 시무식과 함께 올한해 동안 무사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며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다졌습니다. 영등포구가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가능한 내용은 고교학비, 학교 급식비 등으로 3월 8일까지 온라인과 방문 신청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Y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